다음 전시 행정의 현장은 밤에 더욱 잘 보인다는데요. 길거리에서 난데없이 벌어지는 흉악 범죄가 증가하자 지자체들이 발빠르게 설치한 것. 바로 비상벨입니다. 관제센터와 연결하려면 설치하는 비용만 300만 원 정도 든다는데요. 그런데 이 비상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네, 지금 11시 18분인데요. 제가 찾아온 이곳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긴급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찾아보겠습니다. 위험한 상황이라 가정하고 열심히 뛰며 주위를 계속 둘러봤는데요. 비상벨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? 계속 뛰어요. 어디 있나요? 비상벨! 비상벨? 어디 있어요?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. 저기 빨간 거. 여기 있어요, 여기. 저 안쪽에 있네요. 비상벨이 숨겨져 있었어요. 눌러봐요. 의료수거함이랑 화분 때문에 비상벨이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. 만약 실제 상황이었다면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. 됐어요. 이처럼 비상벨이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무용지물로 방치되는 경우가 꽤 있다는데요.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. 서울의 또 다른 동네인데요. 네, 여기 비상벨이 있는데요. 눌렀을 때 연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? 과연 언제쯤 반응이 올까요? 이렇게 30초가 어머. 지났는데요. 다시 시도해봅니다. 이거 좀 놀라운데요. 반응이 없죠? 두 번이나 눌러보았는데요.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. 이처럼 일부 비상벨은 먹통이었는데요. 어떻게 관리 중인 걸까요? 비상벨들이 3천 대가 있는데 그 민원이 들어오면 고치고 하곤 하는데 일일이 다 저희가 확인할 수 없죠.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행정은 시장만 중요한 게 아니죠. 저렇게 해놓으면 화나 많아죠. 화나 이게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잖아요.